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곳곳에서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신한 하이드로 찾아 위기의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MBC 창사 55주년 여론조사. 오늘은 목포 시내버스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목포시와 완도군 등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운임비 지원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두 차례 목포와 신안을 방문해 의미심장한 연설로 주목받았는데요.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인데 14년이 지난 지금도 되새겨볼 만한 대목들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기 넉 달 전인 2009년 4월. 김 대통령은 고향인 하이도를 퇴임 이후 처음 방문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칼날이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하고 있을 때. 그날 휠체어를 탄 노후의 김대중은 하이도 선착장에 내려 고향 사람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하이도 섬마을 작은 학교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돼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방관하는 것도 어려운 악의표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2006년 10월에도 그는 지팡이를 짚고 퇴임 이후 처음 목포를 찾았습니다. 북핵 긴장이 고조되고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즉 PSI 참가를 조울질하던 시기. 김대중은 목포역 광장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요구하며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다시 한번 주창합니다. 평화적으로 대화하자. 대화해가지고 주고받는 긴장을 해서 그래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자 이겼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세계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절대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박아서 강력히 주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목포 MBC와 만난 김대중은 고향 목포와 목포 사람들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김대중이 키웠기 때문에 우리는 보람 있다. 이거 한마디라도 목포 사람들한테 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포 사람을 만나면 목포를 생각하면 내 육신같이 생각을 해요. 내 신체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시대마다 고향을 찾아 사자호 같은 열변을 토해냈던 고향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 그가 귀천한 지 14년. 오늘따라 그 어록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모식이 오늘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각급 기관 단체장과 DJ를 그리워하는 도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평화와 화해를 실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10월 김대중 정신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2023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오늘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그리워했습니다. 지역민들은 DJ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주의를 정말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생각은 많이 했어도 행동에 옮겨지지 못한 것을 표현했잖아요. 행동하는 양심, 그게 그냥 정교수였습니다. 우리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셨고요. 이 나라의 이 시대에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말 필요했던 분, 정말 훌륭하신 분, 그분의 업적을 따라서 정말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세계 평화,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너무 힘써주신 그런 점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이도를 방문해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위기의 시대 김대중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강연을 마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신안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지혜가 지금 꼭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DJ서거 1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대외관계의 위기, 국민 통합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와 용기가 더욱 간절해지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 4강 모두와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때의 지혜를 지금 지도자들이 배워야 합니다.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으며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정책을 매번 바꿔서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이 황폐한 시대 김대중 대통령 같은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전후해 광주와 순천, 신안 등 호남을 잇따라 돌며 본격적인 정치 횡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목포 MBC 창사 55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 이어갑니다. 시내버스 운영 방식과 관련해 목포 시민들은 완전 공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안군의 일섬 일정원화 사업에 대한 신안 군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회장의 사업 철회로 지난달부터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목포시는 노선을 전면 개편을 통해 10개로 통폐합하고 공영제와 준공영제, 혼합 형태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은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시내버스 운영을 선호할까? 목포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7.2%는 완전 공영제를, 23.4%는 준공영제를, 14%는 사업자만 교체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완전 공영제는 전 연령층과 지역에서도 모두 선호하는 방식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안군의 핵심 사업인 일섬 일정원화 사업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안 군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이 60%였고 이 가운데 25%는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60대의 만족도가 60%를 넘어서는 등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목포시에서는 국민의힘 6.5%, 민주당 64.5%, 정의당 6.5%, 그 외 정당 1.0%로 나타났고 신안군에서는 국민의힘 4.8%, 민주당 68.9%, 정의당 5.3%, 그 외 정당 1.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문화방송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목포시 504명, 신안군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포시와 완도군 등에 9월 한 달 동안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운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의 지원 규모는 섬 주민 한 명당 3만 5천 원 이내, 지원 대상은 발리도, 율도, 외달도 등 5개 섬 주민들로 오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지원비를 목포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완도군도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뇌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 진모기의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주의가 당부됩니다. 7월 초부터 경보 발령 수준에 근접하게 작은 빨간 진모기의 밀도가 높았으나 지속적인 장마와 폭염, 태풍으로 그 상승세가 주춤했다가 최근 날씨 변화가 안정되면서 작은 빨간 진모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외출 시에 밝은색 긴 소매, 긴 바지를 입고 노출 피부에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와 순천에 이어 광양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해진 양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매립량 등을 토대로 산정한 연평균 온실가스의 양은 3만 8천 톤. 기준치인 2만 5천 톤을 초과해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한 뒤 남거나 부족한 양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배출권 할당을 받고 관측 활동을 하고 내후년에 배출량 보고하고 배출권 정산도 하는 겁니다. 매립장 한 곳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양에 있는 매립장과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 등은 모두 60여 곳. 단기간에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긴 어려운 데다 온실가스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배출권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광양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은 1톤당 8천 원 내외로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 9,900톤의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해 배출권을 구입하는 데 1억 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공정 개선이라든지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감축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광양시는 우선 매립장 등 관내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환경 당국은 이를 기초로 올 연말쯤 온실가스 할당량을 결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해양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지난 15일 새벽 목포의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선상 갈치 낚시가 시작됩니다. 선상 갈치 낚시는 오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허용됩니다. 목포시는 갈치 낚시 행사를 앞두고 행사에 참여하는 37척의 갈치 낚시 어선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3 전남 모터 페스티벌이 오는 20일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모터 페스티벌에서는 4차로 경주장 한 바퀴와 서킷 택시 체험, 묘기 드리프트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되며 관람석을 전면 개방해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청 근대 5종팀이 지난 9일부터 해남에서 열린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대회 혼성계주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혼성계주 경기에 나선 박상구 선수와 김선진 선수는 수영에서 3위, 펜싱에서 1위를 기록하며 2위인 충남을 7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K푸드의 원류로서 남도 음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제29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를 글로벌 축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20개국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세계 미식관을 운영하고 남도 미식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주한대사 초청, 외국인 요리 경연대회, 외국인 인플루언서 남도 미식 투어 등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해 공사 중인 도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안전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공사 기초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공동주택 품질 점검으로 공사 중인 35개 단지에 대해 900여 건의 개선 조치를 내렸습니다.
7월 전남 지역 수입과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에 따르면 전남의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6% 감소한 28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